How many people right now? One day? Not even than 10. So like 1 to 10, yes. Right? 1 to 10. So we try to make August 1 to 20. Okay, 차이. 자, 보면은 이게 부케 클룩이에요. 클룩인데 이거는 이제 중국인가 대만 웹사이트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제일 유명합니다. 클룩 그리고 KKday 이 두 개가 제일 유명하고 지금 클룩에 보면은 벌써 두 번째 사진이 있어요. 조금만 변경을 한다면은 더 많이 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제일 잘 파는데 사진이 정면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저긴 한데 사진이 보면 뒷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보다는 사진이 항상 정면을 바라보게끔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면은 이런 사진 좋은 사진이고요. 이런 사진은 별로 안 좋은 사진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이분도 여성분이 있으면 확실히 클릭률이 높아요. 그거는 이제 당연한 룰이고 그래서 유튜브도 썸네일이 여성분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아무리 이쁘시고 그래도 옆모습 뒷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조금 떨어집니다. 최대한 정면이 좋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코끼리가 정면으로 있는데 사람이 없죠. 원래 마케팅 사진의 기본은 사람이 앞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판매율이 높습니다. 점심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태국 음식. 벌린 안녕.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이제 이 캠프에서 마케팅을 맡고 있는 노아고요. 그리고 여기 이노완. 여기 이노완이란 친구인데 이노완은 그 사진 작업을 주로 해요. 조조. 조조인데 잡단일을 다 합니다. 운전도 하고 다 하고. 농미. 농미. 할로 할로.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바이올린 여기 집주인. 집주인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북끼리 캠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피오, say hi. Hi. 여기 피오고 가이드예요, 가이드. 여기. 자,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북끼리 캠프가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많죠. 오늘 오전에 한국 분들 가족 한 6명 왔다 갔다 왔다 가셨고요. 또 오후에는 이제 외국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제가 한국 웹사이트에도 많이 예약을 넣고 있어요. 상품을 드리는데 이제 한국 분들이 쓰는 태초 클럽이라는 사이트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이트에도 컨택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오오오. 외국 애들은 애들을 강하게 키워. We have like four kinds of campaign, right? Yes. Oh, what is the first? One free one. One ticket and free one ticket. Yes. This one was 50%. That means the second campaign, what is it? Four, three free one. Number three? Two free one. Two free one. Yes. Then what is called 35%? Discount 5%? 35. We can choose one of them? Yes. What do you think? So we should join one of them. I think number 2 and number 3 is not a good idea. Yes, I think we don't so. Know, I think number 1 and number 4. Yeah, number 1 or number 4. It's pretty nice because the B is a 780, mm-hmm. but A is 650. So it's not so different. 8월입니다. 날씨는 안 덥습니다. 저녁에는 좀 쌀쌀해하고 그 위도 또 걸쳐 입어요. 사와디카. 사와디카. 북끼리들. 어머님이랑 따님인가 보다. 비요. 비요. 아. This one is the best, nice mm-hmm. one. Yeah, when so you can see, can you open our product too? 이거 보면은 이제 바이올린이 오프라인 마케팅 하는 거를 프린트아웃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프린트에서 이렇게 잉크를 뽑아내죠. 프린트 나온 저 팜플렛을 이렇게 코팅 작업을 해요. 이 기계로 코팅 작업을 하면은 깔끔하게 나옵니다. 완성본이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코팅을 깔끔하게 뽑아가지고 구겨지지 않게 작업을 한 뒤에 그 에이전시한테 뿌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여행 오면은 이제 가판대에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뭐 우리 투어에서 이런 막 보여주는 추천해 주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한테 넘깁니다. 그분들이 저희 상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것들이에요. Now I'm really serious about working. How do you feel? No customer. Lonely. I'm lonely. Nothing to do. Thank you. No one booking, ka. Fucking quiet. Oh my god. 고사리, 고사리. 네, 일단은. Where is customer, Noah? Noah, give me. 순. Noah, you not working, huh? Why you not working? No customer, no way. 이렇게 온라인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아요. 티켓을 파는 그런 좌판 회사나 아니면은 택시들 이 깡패래요. 이제 거기서 판매량이 실제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프라인 판매하는 거를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밴인데 여기 그 푸켓은 이런 밴 투어가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투어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다른 투어를 추천해줘서 계속적으로 판매를 유도를 하는 거죠. 이 밴들이 거의 뭐 바이올린 말로는 깡패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okay, first is taxi. The second is counter tour. Another one is like a company, the big company. We will go register for them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e last one is like guide. Tour guide. 지금 여기만 봐도 국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Yeah, taxi is like very powerful. Gangster. If we make them happy, they will say customer to us a lot. And if we do something like make them not happy with us, they can do blacklist also. 잘. Do you give them the nice commission? Of course. They are very positive or negative? Positive. What do you think? Positive? Yeah. Usually yesterday he was in the group. Once the customer to us already yesterday. 지금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장이에요. 이제 계속 저희가 걸어가면서 보면은 아무래도 서양 국가 사람들이 많죠, 여기는. 그 사람들이 막 비즈니스 한다, 사업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그 화려한, 성공한 사업가들의 모습만 생각하는데 사실상 초반에는 이게 실상입니다. 택시 기사들한테 주는 커미션을 후하게 줘야 돼요. 그래야 가져가자 서로 와서. So I feel like the taxi drivers are pretty interested in, right? Why taxi drivers are pretty interested in your product? Normally it's like the new press.
And we quite high for them, welcome them more, and the price. The price, nice. 자,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배포를 다 했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죠. 그래서 택시 드라이버들한테 간 것들이 얼만큼 저희에게 돌아오는지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면서 체크를 해볼게요. 와, 연어 죽인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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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와, 이런 죽인다. 좋다, 색깔. 자, 여기는 지금 파통비치예요. 여기가 푸켓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여행자 홀이거든요. 보면은 마사지샵도 많고 이런 투어 카운터들도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다 투어 카운터죠. 이제 여기가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이런 카운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투어 신청을 하는 거예요. 푸켓은 여기 파통부치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바다 한번 보러 가죠. 사실 여기가 유명한 거는 그 유흥가 때문이에요. 여기가 이제 낮에는 이렇게 조용한데 저녁만 되면 뚱시뚱시뚱시 엄청납니다. 막 레이디보이드도 엄청 많고, 퇴폐업소도 엄청 많고 그래요. 오, 해가 오네. 이제 좀 있으면 비 그칠 거예요 아마. 헬로 헬로. 응? 파라셀링. 파라셀링.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컵. 아, 멋있죠. 짠내가 엄청나네. 자, 이런 데 보면은 자 저희가 티켓 사는 데죠. 이런 데 이렇게 가서 홍보하는 거예요. 보면은 안에 보면은 엄청나죠. 다 투어예요, 투어. 다 투어예요. 오, 여기 사진 한번 찍고 들어가네. 아, 여기 어딘지 자기도 기억해야 되니까. 자, 완전 길거리 있죠, 지금. 완전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이런 데는 이제 잘 팔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투어 이렇게 투어 티켓을 판매하는 곳이 거의 한 다섯 걸음 가면 하나 있고 다섯 걸음 가면 하나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도 이분들이 판매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카운터 투어 하나, 세 걸음 오고 카운터 투어 두 개 또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걸으면은 또 이 카운터 투어 또 하나 또 팔고 있죠. 이거 또 걸어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하나. 이런 식이에요. 진짜 그 이 숫자가 어마무시합니다. 가는 곳마다 있어요. 투 트래블 노아 유튜브 채널. 오, 시원해. And today suddenly he need to go back to Korea. His appointment here. 첫 번째 비디오가 이제 끝났는데 여기가 8월이 끝났습니다. 8월 저희가 한 달 동안 작업을 했고 결과를 조금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자, 8월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저희가 8월 목표가 일단은 하루에 20명이었어요.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여기 손님이 하루에 한 10명 정도 왔었고 이제 제일 손님이 많은 날이 8월 23일이었어요. 23일 날 총 19명의 손님이 왔고 벤더사에서 10명, 그리고 택시로 5명, 그리고 제가 4명 이렇게 해서 총 19명의 손님이 방문한 게 최대치였습니다. 목표치 안 됐죠. 목표치가 이제 20명까지였는데 목표치에 조금 모자른 손님 숫자인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비디오 저희 8월 달에 성적이고요.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나올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비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헝카. Peace. See you next month. 차이. 내일 한국 도착해. 한국 그냥 빨리 가서 사업자 빨리 들고 오래. 뭘 좋다고 비비적거리니 여기서. Okay, everyone. We share no art together. I really hope so he can do it and he must can do it. Thank you. 요거는 비행기에다 틀고 내렸지 뭐야. 영상인데? 영상이야. 이미 찍히고 있는데? 찍히고 있어. 보게 보여달라고.